과거에서 벗어나면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당연히 될 수 있죠. 누린 만큼 너는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 물질을 많이 갖고자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내갖고 얻은 물질 안에는 나도 갇혀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주어지는 거지 획득한다라는 그 자체는 다시 내놔야 됩니다. 만일에 잘못 획득한 게 맞다면 정확하게 제자리 돌아온다. 제자리 돌아옵니다. 실력으로 가는 거는 자연으로 온 거거든요. 억지로 한 거는 혜택을 내가 가진 건데 억지로 가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고 이거 내놔야 됩니다. 자유를 취득을 했어 억지로. 그만큼 억지로 한 만큼 그 안에 가처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갖고자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내갖고 얻은 물질 안에는 나도 갇혀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갇혀있기 때문에 니는 자유롭지 못해요. 높은 자리를 쟁취해가 갔잖아요. 그럼 니 자유도 그 안에 묶여있어요. 쟁취해갖고 갔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갔기 때문에 그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네 인생을 못 살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실력으로 간 거는 내 인생을 막껏 펼치며 살면서 나는 갇혀있지 않다라는 데서 문제가 여기서 비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실력으로 뭐든지 이루어야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걸 안 했을 때 어떤 고통을 받는 것도 네가 묶여있어서을 알으라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는 욕심 속에 네가 갇혀갖고 재물은 얻었을지 몰라도 어떤 환경은 네가 쟁취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네가 갇혀서 산다라는 거. 네 인생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풀리나지 않는 이상 네 인생은 없어져요. 그제 우리가 실력으로 간 거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내가 욕심으로 쟁취한 거라. 이것은 그 안에 내가 갇힌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요거로 죄값을 다 무르고 또 내놓고 제자리 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죠. 싸워서 획택하는 것도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건 똑같은데 힘없는 놈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다면 어떤 힘이 없지만 어떤 힘은 있을 수 있거든요. 힘의 논리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팬의 힘이 더 큰가? 주먹의 힘이 더 큰가? 힘이 어디다가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힘이 더 아주 질량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힘을 서느냐에 따라 갖고 파괴력은 있어도 질량이 떨어지는 게 있고 샌님들이 큰 질량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신체 좋고 힘센 놈이 결과가 없거든요. 질이 약해서.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 할 일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하는 것만이 자유롭다. 기본 용량을 받아왔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한도액을 기본으로 받아온 게 30%를 받아온 거예요. 요걸 받아왔다라는 것은 네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거를 가져왔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행함이 더 노력을 해서 우수하게 행했다면 한도가 자꾸 늘어나요. 늘어난 만큼 너는 자유롭고 더 크게 대자의 힘을 쓸 수도 있고 네가 주인이 됩니다. 네가 한도액을 30% 받아왔는데 이걸 소진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한도액이 자꾸 줄어들어요. 자연에서 받아온 자유권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30% 안에 거를 너는 자유롭게 쓸 수는 있어대. 만일에 이 한도를 쓸데없이 다 썼다면 이제부터는 자유권은 박탈한다. 행복권도 박탈한다. 여기 30%예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네가 살려면 비굴하게도 살아야 되고 더 낮게 살려면 굽히면서도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면 올라가요. 자꾸. 이게 신용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회로부터 내 앞에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주위로부터 내가 신용을 일으키고 나야만 그 다음에 내가 인권도 논할 수 있고 자율권도 논할 수 있고 자유의 행복 추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고는 그건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 30% 받아온 이 질량을 어찌가 안 하면 내가 갖추는 데 써야만 자유의 질량이 높아진다. 내가 자유의 질량이 높아지는 거 작은 걸 하나 예를 들면 텃밭을 열심히 가꾸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율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 안에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노력을 더 하고 나니까 2시간을 저쪽에 좀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자유권이 늘어난 거예요.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노력한 만큼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애국에 갈 자유권을 안 줬어요.
근데 노력을 하고 나니까 내가 미국을 갔다 올 자유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미국 갈 자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선에서 태어났고 그 선에서 그만큼 자유권을 가진 거고,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요만큼에서 자유권을 이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여기서도 확장시키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자유권은 누리는 만큼 너는 그만큼 더 배워서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자유권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이 30%에 준 이 혜택을 가지고 내 할 일을 찾는데 공부를 해서 너가 너 할 일을 할 때 진정 자유권을 얻게 된다. 행복권도 그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행복한 사람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때 행복해지는 거죠. 즐거움은 내 할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분 좋은 거는 할 일을 안 했을 때 뭘 많이 주니까 기분 좋지만, 즐거움이라는 것은 질이 달라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는 에너지 질량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내 할 일을 했을 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질량 있게 했을 때 또 일어나는 게 즐거움이고, 즐거움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더 깊게 질량으로 했을 때 행복권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이에요. 지상에 왔으면 이 죄를 벗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되는 거로, 이걸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할 일을 해야만 벗는 건데, 이 할 일을 찾기 위해서는 무난히 노력을 해야 네 할 일을 찾을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하면서 내가 계속 갖추가며 윤회를 한 마지막에 너를 찾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생을 받은 너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지식을 갖추는 것이고, 탐구를 하는 것이고, 연구를 하는 것이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할 일을 행함으로써 너는 즐거움을 맛볼 것이고, 이것이 신들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 가르쳐줘야 될 게 자꾸 나오는데, 네가 즐겁게 사는 인생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얻는 거예요. 천신반열에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이게. 즐겁게 살아야 천신반열에 들어가고, 더 천신에서도 높은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게 사는 거고, 더 천신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가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요게 지금 코스예요. 천부경의 7, 8, 9, 운인이라 소리를 그냥 서는 게 아니라니까. 즐거움에 들어가는 게 육생, 7, 8, 9,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데서 선을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동물 육신을 쓰고 우리를 갖추는 중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해탈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해탈을 할 때는 내 행함이 상대를 이롭게 해야 된다. 여기 홍이 인간들의 교육이에요. 상대를 이롭게 하는 그 자체만이 너의 즐거움이 일어나고, 너는 신으로 돌아가니라. 천신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불살아갖고 영원히 우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 에너지다 이 말이죠. 아무리 뿜어내도 꺼지지 않는다. 그게 천신이에요. 답만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이것도 나한테 그 안에 세세히 풀어놓으면 엄청난 이 환경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죠. 내한테 자유가 일어나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로 얻을 걸 얻었느냐 임시로 주었느냐죠. 내한테 30%의 한도액을 내한테 줬다면 이 안에는 자유롭습니다. 이걸 자유롭게 누려가지고 네가 네 멋대로 사는 거를 두려워해야지. 한도액을 까먹고 있으면서 자유로운 건데 이걸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데, 이건 지금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두렵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걸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뭔지 몰라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린 만큼 너는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 검수절 받고 태어나갖고 아주 잘 놀았어요. 그게 자유로웠죠. 이거는 겁나야죠. 난중에 피눈물로 다 갚아야 됩니다. 니한테 요만큼 환경을 줬다라는 것은 백성들 거 걷어갖고 니한테 준 거고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 만큼 더 큰 일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내야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반비례 원칙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 이 사람들 걸 걷어가요 준 거예요. 지금 요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지금 지구촌에서 나라가 제일 경제가 많은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저 없는 나라들의 거를 너희들한테 먼저 준 거예요. 먼저 줬다면 어느 정도 주고 나니까 저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오고 나면. 그러면 이게서 저 사람들 거를 우리가 일해줘야 돼요, 지금. 지금 인류촌이 지금 이렇게 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 대민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대민 사업은 우리가 질량을 많이 받은 만큼 우리가 저기를 잘 봐갖고 바르게 성장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숙제가 들어가 있는 저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왔다. 그러면 질량 있는 일을 누가 하냐? 아무도 못 하죠. 그게 이 에너지를 일로 모아줘서 질량 있는 일을 하라고 모아놨고 저기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잘하고 있으라고 해놓았던 거죠. 공산주의를 부자로 안 만들어준 거는 관리를 잘하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에다가 경제를 많이 주고 이런 혜택을 많이 주고 어떤 이런 걸 많이 준 것은 빨리 성장을 해갖고 이 사람들의 정리 잘해놓은 바탕에다가 뭘 심어라. 잘 정리해놓고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도와주라는 거죠. 최고의 질량을 창출해서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어라. 요거거든요. 그럴 때 너희들한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지구촌은 지금 그렇게 해야 될때이 답을 누가 못 찾아준 겁니다. 누가? 최고 힘이 있는 나라의 미국에서 찾아갖고 부탁을 낸게 달랄라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깨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를 미국까지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한 거죠. 아무것도 못 알려줘요. 바보예요, 바보. 당신을 모셔다가 지금 우리가 갈 길을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면 바본 거예요. 드러나버린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다면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될게 있어요.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느냐면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1번부터 10번까지 점검을 좀 하고 여기도 안 되면 30번까지 점검을 좀 해야 돼요.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어려운 거를 푸는 해답을 해달라고 전부 다 보내야 돼요. 어려운 거를 누가 잘 아느냐 하면 대한민국 기업 총수들이 잘 알아요. 제일 어려워요. 길을 못 찾아가 헤매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 묻고 싶은 걸 10가지를 물어라 해야 돼요. 100대 기업 총수 중에서 30대 총수들부터 전부 다 10가지씩 질문을 받아와야 돼요. 지금 요거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답못 찾아요. 답을 이야기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요. 우리 언론에서 이런 아이템을 잡든 뭔가 잘 잡아서 기획을 해가지고 언론은 요 본부에 딱 앉아가지고 30대 대기업을 딱 추려서 회장님께 보내면 됩니다. 공문을 메일로 딱 보내면 돼요. 시간 안 걸려요. 그러면 답변이 다 와요. 아무리 안 해도 일주일 안에 다 오죠. 이걸 가지고 정신적인 지도자들부터 해가지고 박사들부터 해갖고 30인씩 뽑는 거죠. 쫙 보내요. 이렇게 질문이 왔으니까 해답을 내달라. 요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믿든 말든 하지. 답이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부터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없으면 다른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책을 세워야 되죠. 요런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일은 요렇게 풀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부터 풀어야 돼. 왜? 제일 답답하니까. 이것이 풀어낸 것이 세계의 답답함과 똑같거든요, 이게. 이거 공개 다 해야 돼요. 물은 거와 답을 푸는 거와 싹 공개를 해야 돼요. 한 자도 빠짐없이. 말을 냈으면 말을 내놔야 되고, 글을 썼으면 글을 내놔야 되고, 다 내놔야 돼. 그래갖고 인민재판 받아야 돼, 지금. 국민들의 피땀으로 너희들이 갖추었고, 국민들의 피땀으로 너희들이 일어선 거잖아요. 답답한 게 뭔지를 국민들이 좀 알아야지. 그럼 이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풀어줬는지 국민들이 봐야지. 요 프로를 하나 잘 잡아갖고 하면 그 방송국은 떠요, 떠. 그 언론사가 떠픈데, 답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뜨고 안 나와도 떠요. 뭐 하는데 네가 자유로워. 저 사상가들, 또 지식인들이라고 조금 그래도 개화된 이런 양반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래. 그 사람들의 자유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요. 나라를 통치를 하고 지금 나라의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힘을 지금 나라에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반하는 짓을 하잖아요.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누르잖아요. 이걸 갖다 구속이라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이제 이걸 잘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걸음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이 나라의 힘을 갖추어야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지금 키워야 되고,
이렇게 갖고 우리가 진짜로 세상에 떠딛는 일을 하면 스스로 자유로워지게 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럼 사회가 지금 비정상으로 가게끔 놔두라 이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대는 자와 설명할 자가 둘이 다 무식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딪히 싸우죠. 그러면 누가 이겨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이유가 백성들의 피와 땀, 에너지가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이 들이다 돼갖고 이기게 안 돼가 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조금 그 똑똑하다고 지가 이기려고 그러는데 똑똑한 거는 백성들의 피와 땀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너를 갖추어 놓은 거예요. 지식을. 기업인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이 못 이겨요. 달라드는 거는 안 돼.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패러다임을 일으킵니다. 패러다임을 일으키면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희생을 한 사람들과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이런 패러다임을 신패러다임을 일으켜갖고 세상에 내놓으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층에도 너무 유익하니까 받아들이지고 희생인 사람들도 너무 좋으니까 받아들이진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진보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런 패러다임을 열 줄 알아야 진보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진보하지 무식한 게 진보하나요? 그래서 요 진보 지식인들이 패러다임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익하고 지적으로 득되게 경제는 물론 득되고 백성들한테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득되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요런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 요렇게 운용을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도움되게 이래야 신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식인들은 경제인은 우리 위에요. 거기다 달라들면 안 돼요. 백성들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위에 있는 이분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분들이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더욱 지적으로 바라는 것이 찾아보면 요거이다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분들은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싶거든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손해봐도 안 되고 백성들한테 존경도 받아야 되고 이걸 두 개 다 얻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것이 백성들한테 존경도 받고 더욱더 힘이 커지게 돼가 있는 거거든요. 백성들 걸 짜갖고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유익하게 해주면서 더욱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자유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자유라는 걸 지금 갖다 대는 이 잣대가 지금 틀렸던 거예요. 힘으로 눌린다. 요래 생각하니까 우리 거를 달라. 그러면 세상 발전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잣대 되는 게 좀 틀렸던 거죠. 요거 이야기하면 내한테 그 계란 던질 사람을 만해가지고 정확하게 안 풀어주면 안 되는 거라서 조금 내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그 저 형제들이 전부 다 그 이념으로 가지고 어디다가 줄 서다가 너무 앞장을 서면은 맞아가 죽어버리고 빙신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이 안 들어가고 좀 비굴하게 옆에서 빠져나오고 익힌 거는 전부 다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 우리의 근제하거든요. 앞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갖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잡아내고 이 사람들 한 또 풀어줘야 되고 나는 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나는 지옥 간다라는 이 생각으로 죽어갖고 지옥도 못 가고 구천에 떠도는 이 지금 형제들도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둘 다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그러니까 이거 묶여가 있단 말이죠. 그래 되면 이 세상이 혼탁해져요. 이는 한 품은 영혼들이 많으면 세상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고 형제들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붙어갖고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런데 안 끄달리는 거지 지금. 바른 공부를 우리가 해갖고 우리가 깨쳐버리면 이 아들도 못 흔들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못 깨쳐갖고 우리가 헤매고 있으면 기운이 같은 기운이니까 자꾸 들어갖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개념을 지금 뛰어넘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신들이 와가지고 자꾸 익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단순해지니까. 지금은 종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이런 놈 또 이상해지죠. 이 설명을 풀어줘야지 조금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인류의 종교 지도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종교를 알고 신앙을 알아야 돼요.
신앙 조직은 있었어도 종교 조직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종교하고 신앙은 다른 거예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키워나간 겁니다. 종교는 뭐냐면 자기의 법, 종, 큰 법, 큰 법을 가진 사람이 이 법을 가르친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로 쓰는 거예요.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주. 이 법을 가진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주. 큰 법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형성이 된다. 이것이 종교 집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개념을 가진 사람이 크게 불어난다. 신앙은 어떻게 되냐?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신앙인이죠.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에요.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무식할 때니까 분리를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을 믿으면서 우리가 만드는 이 법을 종교라 하니까 종교인 줄 알았던 거죠. 신앙법입니다. 이는 종교라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법이지. 이렇게 신을 믿는 데에 요렇게 요렇게 해서 믿는다. 우리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런 걸 논리를 갖다 대가지고 이걸 지금 세상을 움직이려고 들었던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살기가 어렵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모이드는 거죠. 인간이 약할 때는 그런 데 모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식을 갖춘 사회는 인간이 약한 게 아니고 인간이 강해진 거예요. 커졌다 질량이. 이럴 때는 무릎 꿇고 신앙에 매이는 게 아니고 논리를 찾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원리를 찾아 들어가고 큰 법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법. 세상의 운행의 법칙. 운행의 법칙 안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바르게 사는 원리가 다 들었는데 신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왜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르게 살면 다 이루어지는데 요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는 선천시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선천시대는 힘이 없어서 힘을 배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앙을 믿는 조직이 일어날 수 있고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은 큰 사람들이 나왔고 종교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후천시대에 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유는 현실에 내가 이 자유를 가져야지. 현실은 무시하고 내 생각을 해서 지금 자유를 득하려고 그러면 질량이 안 맞는 거죠. 자유를 어디다가 또 잣대를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푸는 게 또 틀리집니다. 내가 당신한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내한테 없는 거죠. 인간은 상대한테 요구를 할 자격은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존엄성이 있고 나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를 봐가지고 이루어내는 게 인간의 삶의 원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데 상층 사주를 갖고 오고 중층 사주를 갖고 오고 하층 사주를 가지고 옵니다. 상층 사주를 가지고 오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질량들이 달라요. 그럼 하층의 질량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요걸 가지고 서로가 자유를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 뭐가 꼬이는 거지 안 맞는 거죠. 상층 분류에서는 상층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맞아갖고 스스로 자유롭습니다 이게. 그럼 중층끼리는 중층끼리 자유롭고 하층끼리는 하층끼리 자유롭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상층하고 하층하고 서로가 자유롭게라고 이야기하면은 같이 섞어버리면 이거는 자유롭지 못해지는 거죠. 왜? 군립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는 이렇게 그 눌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거는 구속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때까지 이 사회가 선천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화 발전하면서 전부 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식인이라는 것은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네 혼자 살 것 같으면 지식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회에 떠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인이 된 겁니다. 공부의 잣대도 그런 식으로 갖다 대야 된다는 거죠. 크게 갖다 대면 공산주의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 민주주의가 지금 자유롭다 그러죠.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이것은 다 같은 거지. 근데 둘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떤 시대에는 공산이 좋고 어떤 시대에는 민주가 좋은 겁니다.
질량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 틀리지는 거죠. 공산주의로 살아도 계급체제는 항상 3등분으로 논하진다라는 사실이죠. 논하집니다. 정확하게 논하져요. 공산이 되면은 전부 다 그냥 다 공편한 줄 알았죠. 공산이 되면요, 개인이 땅을 갖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지만 그 대신 누가 이 땅을 갖느냐? 정부가 다 가져요. 개인으로 했으면 합의를 볼 수 있었는데 정부라는 힘으로 가져보니까 합의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지무덤 지갑하는 거죠. 여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그 깊이까지 못 만졌던 거죠. 지금 우리가 그때는 무식했었으니까. 지금은 지식을 가지고 만지면 이게 푸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부 다 딱 가져버리면 이게 덕을 보는 것 같지만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살만 소출을 하고 뭐 강냉이만 소출을 할 때는 이게 정부가 다 가주시면 1년 물꿀보다 또 한 3년 물꿀 지어가지고 요 다 가져와 보니까 우리가 좀 걷고 좀 내주면 1년 물꿀씩 주니까 좋을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지적으로 사라져야 되거든요. 요때 문제가 되는 거지. 강냉이만 소출을 해갖고 지적으로 절대 못 사라지는 겁니다. 밥만 처먹일란 몰라도.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안에 60년대 뭐 70년대 초까지는 공산주의가 더 잘 살았어요. 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는 굶어가지고 거러지가 많다. 그래서 공산국가들이 하던 게 남한에는 거러지가 많아. 아, 이 계산에 아주 그 선전을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그게 맞았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저거는 거러지가 없거든요. 다 먹고 사니까. 배급을 받든 어쨌든 거러지가 없으니까. 여기 시간이 지나면 80년대 들어가면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질량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농사만 지어가지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그 생각밖에 못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공산주의 몰라가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서로가 더 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경쟁을 해야만 이것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 70%가 딱 에너지가 갖춰질 때 요럴 때 이제부터 여기서 어떤 주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래 되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도사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도사상. 이게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주의가 되는 거죠. 공유하는 시대. 공유하는 시대의 운영의 법칙을 지금 정리를 해드가면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이루는 걸 우리가 아주 빛나게 살아나가는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지식을 갖춰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커야 성장을 해야 이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우리는 다 같이 크게 빛나는 인생을 살게 돼가 있거든요. 지식인들을 다 키우느라고 지금 경쟁사회가 열려갖고 한쪽에서는 지식인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부터 자유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자유의 시대가 없었어요. 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경제를 지금 가져야 되고 서로가 욕심을 내고 하니까 자유를 구속하는 그리고 이 사회가 크기 위해 갖고 이런 걸 지금 힘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데다 갖다 대니까 억압을 하니까 구속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앞으로 미래는 이제 자유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고 뭐든지 이 지상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를 논하는 시대가 아니었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야는 열심히 일을 해서야만 됐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커나가는 사람 공부를 했어야 됐었고 경제를 보관해야 되는 이런 근기를 갖고 사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됐었고 이런 것들을 갖추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억압을 하는 사람들 있죠. 지배주의라 그러나 땅을 가지고 있는 인원자들, 소유주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크면 어디로 가느냐면요. 정신적인 지도자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노동자는 정신적인 지도자를 찾으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고 먹고 살아야지. 근데 어느 정도 크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그분들이 이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끌어줘야 되죠.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큰 일을 하고 빛나는 일을 해서 나중에 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게 소유자가 아니고 백성의 피와 땀을 당신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 갖다 보면은 내가 소유자가 되는 잘못 오류를 범하면 당신은 절대 해탈하지 못하고 이런 거를 가르쳐서야 되는 거죠. 이걸 못 이끌어준 겁니다. 왜? 저것도 모르니까. 마음을 비우십시오. 부자가 천상을 가려면 그 바늘이 낙타구멍에 못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거를 가르친 거죠. 아닌가? 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못 들어가는 건가? 뭐 그런 것만 이야기 비유를 들어 자꾸 이야기를 했더니 부자가 천상 가는데 1번이에요. 왜 낙타구멍에 못 들어간다 그래? 부자는 말이죠.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맡기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제 윗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면 욕심을 가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네한테 다 맡기다 보니까 네가 욕심을 딱 가지면 에너지가 딱 차단이 되고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지도자, 깨달은 사람이라든지 아주 그 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들을 인연을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밖의 일과 같이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의 이 기운을 같이 융합을 시키면 이분들이 아주 지적인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의 피와 땀을 내가 처음부터 간수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앞으로 아주 지적이 살게끔 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이게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일깨워 줄 수 없었던 이게 이제 선천세대입니다. 선천세계가 후천세계가 되면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바르게 같이 나누는 거죠. 지식도 같이 나누고 지혜도 같이 나누어가지고 당신들이 가진 이 힘도 같이 이 세상에 빛나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빛을 일으켜 빛을 찌운 백성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전부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고 아주 즐거우면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너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이 아주 보람되고 즐거우면 자유를 다 얻은 겁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집에나 백이 있으라 하니까 이건 구속되는 거죠. 집에 있어야 될 때는 집에 있어야 되는 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지금은 집에 있어야 안 되겠냐. 나가 뭐 할 건데 저 동창 만나갖고 뭐 이렇게 다이아 반지 자랑하러 갈 거 아니냐. 그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뭐 이걸 설명을 잘 해주면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으면 맞아갖고 집에 있으면 이건 지금 구속이 아니고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미치겠는 거죠. 이게 구속이 되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사회는 요래 돌아갔던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쪽 비행기 타고 지금 뉴욕을 놀러 갈 때냐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질량을 잘 이해를 해갖고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이 일하고 있는 게 지금 아주 내가 즐겁게 하면 이게 최고 자유로운 겁니다. 이걸 지금 잘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일한다고 구속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한 성격을 알고 내가 즐겁게 하면 너는 지금 자유를 얻고 있는 겁니다. 자유와 비자유를 우리는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일한다고 우리는 구속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가 하는 일이 하고 싶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고는 일들을 하겠고 세상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과거에서 벗어나면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럼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거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보다 더 위의 거를 우리가 창출해가지고 이걸 깨달을 때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거다. 너가 그걸 놓아라 한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고 인간한테 하면 온 거는 이 수준에 지금 온 건데
이 수준의 그 위의 수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바른 것을 배웠다라는 것은 이 밑에 글을 이것이 과정이니까 요걸 이해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건 놓아지는 거죠. 저절로 벗어나는 거죠. 구시대의 그 기술을 안 쓰잖아요.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구시대의 글을 이해를 다 못하고 벗어났어. 이 진행이 빠르다가 보니까 뭐 여기 가서 멈춰갖고 한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는 좋았는데 이래갖고 복고풍이 부는 거죠. 르네상스. 과거의 걸 다시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져보자고 르네상스가 이런 복고풍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그냥 올려가지고 안 되는 거죠. 또 왜? 이 지금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지고 바뀐 게 아니고 기술이 새로운 얘기 나온 거지. 과거의 글을 풀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풀고 가야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과거에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벗어나지느냐 하면 우리한테 온 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을 올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려놓고 그때 걸 감사한다. 감사할 때 벗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걸 뛰내버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벗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안 하려고 밀어내버린 건데 이건 언제든지 수면으로 올라오게 돼 있고 사람의 성격도 바뀌려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고 지나갈 때 이것이 이제 바뀌진다라는 거죠. 아주 폭군도 이해하고 깨우치고 나니까 폭군의 이 힘을 안 써버린다. 왜?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를 깨우쳐버렸다. 그 위에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래갖고 폭군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게 아주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건 과정입니다.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따고 넘어가느냐. 지도력이 부족할 때는 이 과거를 묶고 갖고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언젠가는 다시 이 사이가 멈추고 글로 또 휘말려 들어가게 돼 있다. 벗어날 수 있다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말은 정답인데 그 안에 만져볼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명상을 하는 게 원래 진리를 만질 때 명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명상을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 막 하는 거고 진짜 명상은 뭐를 하냐면 진리의 답을 찾았을 때 이 답을 소화하면서 명상을 하니까 영혼의 확장성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명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명상 흉내 낸다고 명상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 온다고 명상을 하는 게 이거는 바른 명상이 아니에요. 그런 때는 고요하게 뇌를 낮춰놓고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 우리는 영혼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과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로 바른 답을 찾고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이걸 느끼고 알았다는 거죠. 알은 것이 어디에서 내가 배워서 알았느냐, 노력 끝에 내가 뭘 찾았느냐, 찾는 것도 도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답이라는 것도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냐, 이것이 더 큰 답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지금은 명상을 하는데 깊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가 오늘날 조금 배우고 공부한 게 있다면 명상을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정리해라. 더 빠지지 마라. 그쪽에 맞들이가 빠지지 말고 10분 명상이라도 탁 해가지고 정리 명상을 해라. 정리.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이게 쌓였을 때 총괄적으로 명상을 할 때가 오니까 그때 참 명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 10분 명상 많이 가더라도 절대로 45분을 넘지 마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 가지 정리하며 앉아있다면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정리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참명상을 할 때는 네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앉아서 네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앉으면 돼요. 그건 빠지는 게 아니고 총정리이기 때문에 뭐 어때 때 됐다고 밥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지금 내 영혼이 그죠? 신이 이 우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면 이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언제 갔는지 없어요. 시공이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잠시였었는데 이건 시공을 초월 안 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내가 전부 다 경험을 한 거거든요. 참명상이 일어날 때가 오니까 너무 그렇게 그 뭐 하려고 달라들지만 그건 하려고 달라들었다는 건 명상할 때가 안 된 거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리명상이니까 정리명상을 하는 걸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라. 이렇게 10분 명상. 오늘 내가 어저께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한 게 있고 또 누구한테 조금 배운 게 있고 자료로 또 이렇게 정보를 갖고 내가 얻은 게 있다면 이런 거를 한 10분 명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시작을 하고 이러면 또 발전을 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명상이에요. 뭔가 크게 깨닫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명상하는 거는 너희들이 다 갖춘 연 후에 마지막에 그는 큰 명상을 하는 것이다. 큰 명상을 할 때는 대자연의 기운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는 이 사회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실력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고 대자연의 연결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에 우리가 터진다 그러잖아요. 깨달아서 터진다 하는 거는 지식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무식한데 그냥 신받고 뭐 이렇게 뭐가 보이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갔다 가면 전부 다 신기가 들어와서 그거 녹아난단 말이죠. 그럼 반풍수가 돼. 이거는 뭐 아주 그 지식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디 그 샤머니도 아니고 이건 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라.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죠. 과거 것을 전부 다 놓는다라는 것은 내 발전이 있어서 놓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지금 놓을 수 있도록 시간은 우리가 가고 있는 건데 바르게 이걸 모르니까 다나지지를 안 하고 과거 것을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인생을 지금 사니까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바르게 풀어놓음으로써 우리 후손들이고 젊은이들은 이러한 과오를 걷지 않고 시간을 압축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간 낭비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이 길을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거든요.